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파이썬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때, 파이썬이 다른 언어들, 기존의 다른 언어, C나 C++, 자바 등의 언어보다 문법 구조가 쉽기 때문에, 처음 입문한 사람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시간에 변수를 알아봤듯이, 변수명을 정하고 거기다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담고 싶은 데이터, 문자면 문자, 문자열, 불리언 데이터, 정수, 실수 등을 내가 마음대로 담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언어들은 어떠냐? C나 C 계열이나 자바 쪽은 어떠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데이터 변수명 앞에 데이터 이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거예요? 라고 반드시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면 인트를 앞에 써준다든가 아니면, 실수면 플로트를 써준다든가 그런 점이 있는데 파이썬은 그런 점을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쉽다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변수에 담기는 데이터의 타입, 어떠한 타입이 있는지 정수형, 실수형, 불리언형, 그다음에 뭐 문자형, 문자열 그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데이터 타입 정수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인트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수형 플로트입니다. 그다음에 문자와 문자열. 타 언어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을 합니다. 문자는 캐릭터형, 그다음에 문자열은 스트링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걸 통합해요.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그냥 스트링형으로 통합을 합니다. 다음에 불리언형이 있어요. 참, 거짓, true and false입니다. 그래서 불리언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입니다. 인티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인티저는 정수는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무한 정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메모리 크기를 갖고 있다. 메모리 크기가 요만큼이다. 그러면 어떻게? 요 정도의 수만 입력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메모리 크기가 이게 커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큰 정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커요. 메모리가 이만큼이면 더 커요. 그러면 더큰 정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파이썬의 좀 특징이고요. 정수의 종류는 음수가 있을 수가 있고, 0이 있을 수가 있고, 양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파이썬 파일을 하나 열어서 정수를 한번, 인티저, 정수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Int 해갖고, 여기다가 1, 2, 3, 4, 6, 7, 8, 9, 0 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메모리만 허용된다면 이렇게 많은 정수를 입력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 했던 print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 타입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럼 타입을 알 때는 어떤 함수를 사용하느냐?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 안에 매개 변수로 변수명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 print라는 함수를 한번 감싸줄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조금 작게 볼게요. myInt의 내용이 프린트 함수에서 출력이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요 타입이 요 변수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거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라는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인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print type
mystr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상할 때 어떤 게 나올까요? 요건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 출력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래스에서 str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수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정수형만 일단 한번 쭉 세보면 요게 우리가 보통 양수라고 그러죠. 양의 정수. 만약에 음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수하면 자, 주석출 해주고 가면 음수만 이렇게 되고 음수도 마찬가지로 정수니까 인트로 나오겠고요. 0도 있겠죠, 0. 그러면 0이 이렇게 출력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변수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지울까요, 그냥? 지금 와서 얼마든지 데이터를 나중에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다른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출력을 해보면 예, 새로운 데이터 myint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고요.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 12 더해서 1568에 12 더한 1578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연산도 가능하고 변수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변수를 넣고 싶으면 넣고 참조하고 싶으면 참조하고 빼고 싶으면 빼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쉽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우고요. 자,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정수는 메모리가 허용되면은 무한대로 숫자를 많이 입력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실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수는 뭐냐면 8바이트 메모리의 단위입니다. 8바이트 안에서만 그 실수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8바이트의 크기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23.456789012345다. 근데 나는 더큰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더 많은 숫자를 쭉 입력을 했어요. 이런다고 저장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점이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이 뒤에 있는 데이터는 8바이트까지만 데이터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드랍돼 버려요. 손실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손실돼서 날라가 버립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면 여기 보면 플로트라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1.123456789012346567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8바이트를 차지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죠? 그대로 내가 담은 실수만큼 그대로 출력된 거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빅플로트라는 변수에다가는 1.123456789012346789에서 8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담았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만 7까지만 출력을 하고 890123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까지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좀 지우고 할까요? 자, myFloa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내가 1.234567890123456789 1234567890123456789012345678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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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567
id 숫자를 입력을 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프린트로 한번 타입 먼저 출력해 볼까요? 자, 타입에서 myplot라고 출력을 해보면 int가 아니라 이제 plot 실수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에서 myplot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모리에 담겨져 있는 것, 여기는 내가 서술을 했지만 여기는 메모리에 들어가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한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8바이트 이상의 데이터 뒷부분은 날아갈 겁니다. 날아간 것을 얘가 지금 참조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됐죠. 1, 2, 3, 4, 5, 6, 7, 8, 7까지 여기만 출력이 되죠. 어디까지 출력이 됐냐면,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보면 어디까지 출력했다?
여기까지가 출력된 거예요. 즉 여기까지가 8바이트의 용량의 크기란 거고요. 이 뒷부분은 용량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메모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버릴게요. 그래서 버리는 숫자로 인식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파이썬만 이렇게 실수일 때 뒤에 쪽에 있는 데이터를 손실해서 데이터를 왜곡하는 현상이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언어도 이런 현상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쓸 때는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이썬에서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은 그큰 데이터를 사용할 만한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에러 날 확률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를 쓰면서 이렇게 큰 데이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 현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손실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개발을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우리가 소수점 몇 자리 요 정도 안에서의 그 데이터 크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데이터는 다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지만 이런 현상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 실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자와 문자열이 있어요. 타 언어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엄격하게 구분하곤 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씁니다. 자, 문자와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은 변수명을 주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묶든지 아니면 큰 따옴표로 묶으면 바로 문자와 문자열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입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str이 출력이 되고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변수 하나 선언해 주고요. 여기다가 my 스트링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MyString이 출력될 겁니다. 자, 타입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프린트 타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str 타입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언어를 C나 자바 쪽에 다른 언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은 여기서 약간 이제 혼돈될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문자 열인 경우에도 작은 따옴표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이 돼요. 또는 단일 그냥 문자예요. 문자일 경우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큰 따옴표로 묶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입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됐건 큰 따옴표가 됐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불리엄 값도 있어요. 불리엄은 true and false입니다. 뭔가 조건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직접 코딩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마이불이라는 데이터를 넣었고요. 불리어는 따옴표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트루 앤 폴스 둘 중에 하나만 흑백 논리처럼 트루와 폴스 둘 중에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루라고 저장을 해놓고 프린트 타입에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예, 트루가 출력된 것을 볼수 있고 클래스에서 타입도, 데이터 타입도 불리언이 불 타입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루인데요. 만약에 폴스다. 그러면 폴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트루 앤 폴스 할때 여기 앞에가 이렇게 소문자다. 그러면 뭐가 난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디파인되지 않은, 정의되지 않은 키워드라고 해서 이렇게 에러가 날수 있고요. 트루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가 날수 있습니다. 반드시 트루 앤 폴스 할 때는 앞에 첫 글자가 뭐다? 대문자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변환. 데이터 형변환인데요.
형변하는 숫자와 문자가 서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mystr 변수에는 1, 2, 3이 담겨 있고 mylint에는 4, 6이 담겨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1, 2, 3은 숫자이지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숫자로 볼수 있지만 실제는 문자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자열 1, 2, 3과 그다음에 숫자 정수 4, 5, 6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정수와 아니 문자열과 정수를 더해요. 그럼 연산이 된다 안 된다?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자를 정수로 변경을 했어요. 1, 2, 3을 문자를 정수로 변경해서 1, 2, 3, 123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으로 이렇게 변경할 때는 인트형으로 변경할 때는 인트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문자열을 담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문자열이 어떻게 된다? 정수로 바뀐 겁니다. 정수로 바뀐 123과 정수형 456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579라는 숫자. 덧셈 연산이 이룰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정수를 갖다가 이렇게 str 타입, 문자열 타입으로 형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mystr도 문자열이고 얘도 이제 결과적으로 문자열이 된 거죠.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1, 2, 3, 4, 5, 6으로 문자열 덧셈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별로 이제 뭐 이상하거나 생소하지 않을 텐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mystr에서 123인데 이렇게 앞뒤로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이건 뭐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자, 그다음에 int에서 456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다? 정수죠. 자, 이거를 자, 프린트를 해보는데 형변하지 않고 문자열하고 정수하고 이렇게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에러가 떨어져요. 왜 에러가 떨어졌어요? 정수하고 문자는 당연히 덧셈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타입이 다르니까. 하지만 이걸 갖다가 문자를 인트 정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형변화한 거죠. 형을 변환한다 그래서 형변화. 그래서 하면 이제 둘다 얘도 뭐 정수, 얘도 정수죠. 그러니까 이제는 연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산이 됐고요. 또는 문자를 정수형으로 바꾼 거 말고 정수를 문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str 타입. 그래서 정수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문자열 연산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타 언어에 비해서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간단해요. 파이썬은 C나 자바 계열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알아둘 거는 정수, 다음에 실수, 그다음에 문자열, 불리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형변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